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운전이죠. 미국에서 살다 보면 운전을 꼭 해야지만 되고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경찰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스탑사인을 안 지켰거나 신호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안전벨트를 안 매고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만나게 되느냐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두 가지로 경찰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는 사이렌을 울리고 오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그냥 천장에 있는 경광등만 켜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룸미러를 보시고 사이드 미러를 보신 다음에 경찰이 따라오는지를 확인하시고 갓길로 차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도 뒤에 와서 대부분은 뒤에 와서 씁니다. 앞에 와서 쓰기보다는 뒤에 와서 쓴 다음에 차량을 먼저 라이센스를 조회를 합니다. 자기 경찰차 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이 오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차에서 내리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자, 경찰이 오게 되면 대부분 내가 앉아있는 운전석의 뒤쪽에 오게 됩니다. 위험인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총을 대부분 소지하는 경우가 뭐 차에서는 대시보드나 이 암체어 쪽에서 이제 소지하게 되는데 이거를 꺼내서 바로 조준을 했을 때 옆쪽이나 앞쪽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의 경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사고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각도상으로 나보다는 뒤쪽에 와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와서 세 가지를 요청을 하죠. 하나는 드라이버 라이센스, 레지스트레이션 카드, 인슈어런스 카드 세 개를 요청합니다. 모든 주가 다 그렇고요. 그러면 경찰관한테 경찰관이 이렇게 딱 왔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경찰관들도 예의가 바른 사람한테는 조금 위화감이나 어떤 뭐 딱딱한 그런 매너나 말투를 조금 줄입니다. 그래서 폴리스 오피서라는 단어를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경찰관도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공손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위화감을 좀 덜 느끼고 기분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왔을 때 대부분 옆쪽에 쓰게 되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문을 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되시는 행동이 있는데 경찰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기 손을 핸들에다 이렇게 잡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두 손을 그냥 내리고 계셔야 됩니다. 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시거나 옆에 왔는데 뭐 이렇게 자꾸 뭘 먼저 찾으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경찰이 봤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얼굴이 굳어지면서 이제 저를 유심히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왔을 때 경찰이 뭘 요구할지는 알고 있지만 요구하기 전에 항상 차에 손을 핸들에다 놓으시거나 그냥 바른 자세로 있으시면서 얼굴만 고개를 들고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를 꺼내주면 경찰관은 당신이 무엇 때문에 내가 세웠다라고 말하는 경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경찰은 또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대부분은 그거를 가지고 다시 자기 차로 갑니다. 그러면 그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뭐 짧게는 5분, 길게는 뭐 10분, 15분까지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뒤에 있는 경찰차에 가서 모든 신원 조회를 먼저 다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경우일 때는 다시 와서 말을 해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위반한 부분이 확실하다 싶으면 바로 티켓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기분이 이게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좀 별로 안 나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내가 불만이 있는데도 너무 큰 어떤 벌칙금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뭐 돈을 주면서 좀 봐달라고 하거나 내가 이번에 오늘 처음 운전을 하고 나왔으니까 굉장히 뭐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어서 위반을 했으니까 내가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거나 사실 이런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거는 경찰관이 판단을 하거든요.
때로는 뭐 주변에서 이렇게 로컬 에어리아 동네 지역이죠. 내가 동네 지역에서 운전을 하다가 조금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경찰관이 봐주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찰이 봤을 때 이 타운에 세금을 내고 있는 택스페이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의 많은 경우는 경찰관이 그냥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봐달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미국에서는 좀 특별한 경우였는데 경찰관 가족들이 인 경우에는 그 하나의 그 증하고 그러니까 카드 하나하고 때로는 메달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차에다 놓고 다니거나 증을 보여주게 되면 조금은 봐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들이 워낙 위험한 직업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경찰관 패밀리한테는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주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찰관 가족이 아닌 이상은 봐준다라고 생각하실 기대는 안 가지시는 게 실망감도 좀 적겠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관이 왔을 때에 한 사람이 오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위반 내용이 크거나 자기네들이 봤을 때 그 번호판 조회를 했는데 의심이 간다 그러면 경찰차도 몇 대가 오고 경찰관이 여러 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경찰이 왔을 때에도 이쪽 사이드로 섰을 때는 저보다는 약간 뒤쪽에 가서 쓰게 됩니다. 앞쪽에 가서 쓰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내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의심을 살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자세에서 앉아서 계시면 되고요. 아까 세 가지의 드라이버 라이센스, 인슈런스 카드,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나도 생활하다 보니까 때때로 익스파이어리 넘어갔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깜빡 잊고 지갑을 안 가져왔다거나 이런 경우는 일단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경찰이 아 그러시냐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티켓은 발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켓을 받으신 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해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티켓에 대한 벌금을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들어서 모든 주마다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미국의 차들은 틴트가 거의 없습니다. 틴트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화적인 부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틴트를 하면서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 없고요. 차는 단지 내가 이동하는 신발의 수단이나 같기 때문에 틴트를 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스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3년이나 뭐 2년이나 3년 후에 반납을 할 때 차에 틴트 같은 거 하게 되면 띄고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바깥에서 내가 스마트폰을 여기에다 놓고 쓰시든가 아니면 스피커폰만 사용하기 위해서 밑으로 들고 하신다거나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신고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지나가는 노인분들이 특히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차가 약간 비틀비틀거린다거나 저 사람이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차가 지나가던 차나 뒤에서 오던 차가 신고를 합니다. 경찰한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니라 절대로 이 스마트폰은 차에서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운전을 하시면서 가능한 한 스탑 사인하고 그다음에 스피드 리밋은 지키시되 어떤 경우는 좀 밟아야 될 경우도 있죠. 스피드를. 그런 경우는 앞차를 따라가면서 앞차하고 간격을 상당히 적당하게 두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차하고의 간격 때문에 스피드 리밋으로 해서 걸릴 일은 별로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면허증은 50개 이상의 저기 미국의 주에서 합법화가 돼 있고 안 돼 있고가 주마다 틀립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각 주에서도 카운티나 타운마다 이 국제면허증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찰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을 하고 계시다가 혹시나 경찰을 만났을 때는 아, 너 국제면허증이냐라고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찰보다 이걸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운전을 하실 때 가능하시면 내가 가서 생활하는 단기 동안에 그곳이 국제면허증에 어떤 법의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시고 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고에 관계되는 사고는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마무리 지면 경찰관을 미국에서 만났을 때
두려워하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어설프게 영어를 하시기보다는 더욱이 뭐 경찰 잘 안 되는 영어, 그 다음에 하도 가끔 가다가 뭐 말이 막 나오는 영어가 되는데 경찰을 만났을 때는 확실히 긴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만났을 때 영어가 안 되시면 차라리 나는 영어를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 사람이 나의 어떤 관계인데 이 사람하고 통화를 좀 해주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전화를 가지고 트랜스레이터, 통역의 중간 역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경찰관이 얘기하는데 예스 예스만 하시다가는 더 큰 일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시면서 경찰관을 만났을 때에는 손과 나의 행동을 꼭 이런 식으로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세 가지의 서류 꼭 들고 다니시고, 마지막에 그 봐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버리시고 딱지는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벌칙금이 굉장히 크죠,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이 자동차에 관련된 어떤 그 영상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